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모아둔 공병들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공병 리뷰도 하면서 제가 또 수부지 피부인데 또 수부지 피부분들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제품들도 추천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공병입니다. 요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치스킨 파워템 포뮬라 엘라 이펙터 감추줄레 에센스입니다. 공병이 조금 더 있었는데 다 버리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되게 즐겨 썼던 에센스인데요. 정말 수많은 뷰튜버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기도 한 에센스이기도 하고 네, 저 또한 굉장히 사랑하는 에센스입니다. 속 건조는 꽉 채워주고 겉은 산뜻하게 해줘서 진짜 수부지 피부라면 꼭 써봐야 하는 에센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감추줄렌이 감초뿌리 추출물과 캄줄렌에 합쳐진 용어인데 감초뿌리 추출물의 대표적인 효능은 항염효과가 있고 건성과 피부염으로 인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약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그만큼 피부 진정에 되게 좋더라고요. 또 캄줄렌은 진정효과와 수분 충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캐모마일꽃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피부 속 수분은 채워주면서 붉은기, 열감 증상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얼굴이 좀 잘 붉어지고 열이 좀 잘 오르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고 진짜 엄청 순해서 민감성 피부분들도 좀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에센스예요. 이게 제형도 물분워터 에센스 타입이라서 피부에 딱 빠르게 흡수되고 보습감만 딱 전달해주고 끈적임이나 무거움, 번들거림이 전혀 없어요. 또 아침에 발라도 메이크업 밀림이 전혀 없어서 아침, 저녁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아요. 건성이신 분들은 두 번씩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면 좋고 그리고 얘는 무엇보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물론 빨리 쓰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이게 뭐 30ml에 만 원대니까 이렇게 한 병 써보시고 좀 잘 맞는다 싶으면 세일할 때나 이럴 때 좀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공병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영혼까지 짜서 쓴 웰라쥬 리얼시카 카밍 크림인데요. 웰라쥬 하면은 히알루론산 라인이 좀 많이 유명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피부에는 요 시카 라인이 더 잘 맞아서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크림이에요. 요거 요렇게 다 쓰고 지금 또 이렇게 새로 쓰고 있는 요즘 제 최애 크림이에요. 저는 시카 성분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 크림은 촉촉하면서 쫀쫀한 느낌으로 발려요. 요거는 로션과 수분크림의 중간 정도 되는 정도예요. 요게 시카 크림이지만 막 꾸덕한 느낌이 없어서 좋아요. 이게 흡수도 좀 잘 되는 편이라서 다 바르고 나면 잔여감이 많이 남지 않아서 얼굴이 되게 가벼워요. 근데 또 진정효과도 너무 좋아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울긋불긋하게 올라왔던 것도 싹 진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두껍게 발리지 않고 골고루 흡수가 잘 돼서 이게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밀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뭐랄까 수분감 빵빵 뭐 이런 것보다는 피부막을 딱 잡아주는 보습력이 좋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겨울까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크림이에요. 근데 또 극지성이신 분들은 조금 유분기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보여드릴 공병은 짠! 이거는 제가 최근에 다 비운 폴라초이스 각질 제거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꼭 추천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제품. 바르는 각질 제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따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우리 또 수부지들은 개기름이 좀 많이 올라오잖아요. 또 뭐 그 개기름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 딱 며칠 써주고 나서 얼굴에 기름기가 진짜 싹 없어지고 요철 같은 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피부가 완전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폴라초이스가 이런 바하나 아하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또 특히 이 제품은 예전부터 진짜 워낙 유명한 제품이었고 이 친구를 조금 더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바하 성분 함유량이 0.5%가 최대치여서 미국에서 판매하는 2%짜리는 제가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판매 제품을 썼을 때 기준으로 저는 매일 써도 피부가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제형은 그냥 워터 타입이고 맑고 가벼운 그런 제형이에요. 이거는 피부 표면과 모공의 묵은 각질 관리에 좋고 진짜 노폐물을 싹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얼굴에 각질이 개선되니까 이 피부 톤이 확실히 맑아지더라고요. 블랙헤드나 좁쌀피지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진짜 기름기가 안 올라오니까 뭐랄까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피부가 또 매끈매끈해지니까 다른 기초 화장품들도 잘 먹고 또 화장도 또 잘 먹더라고요. 저는 낮에는 굳이 안 쓰고 밤에만 네, 나이트 케어용으로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저는 화장솜에 듬뿍 묻혀서 얼굴 전체적으로 싹 닦아줘요. 아무래도 바하 특성상 다소 자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얇거나 홍조가 심하신 분들은 정말 극소량으로 사용해주시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특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극호였습니다. 아마 꾸준히 각질 패드 같은 거 써주신 분들은 요거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다음 공병은 짠! 이거는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 2.0 이것도 예전에 제가 정말 정말 강추드렸었던 메디큐브 제로 모공 패드인데요. 제가 써본 패드 중에 진짜 탑3 안에 드는 패드입니다. 각질과 피지 제거를 도우면서 이제 모공까지 조여주는 그런 패드라고 하는데 사실 막 모공을 막 확 조여준다 이런 것보다는 사용하고 다음날 보면은 피부결이 부드러워져서 모공이 확실히 깨끗해 보이는 느낌은 있어요. 이제 화한 느낌이 들면서 얼굴을 굉장히 시원하게 닦아주는데 아하와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각질이 제거되어서 피부가 진짜 매끈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요. 다만 아무래도 이 패드에도 아하와 바하가 함유되어 있어서 자극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나이트 케어용으로만 추천드릴게요. 이게 패드 자체가 두툼하고 크고 부드러워서 막 닦기 좋더라고요. 얘도 처음에 딱 써보고 한 3일 만에 좁쌀 여드름이 싹 들어가서 정말 놀랬던 패드예요. 또 꾸준히 사용해주면 확실히 좁쌀 여드름이 좀 덜 나서 좋고 피부결이 딱 정돈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모공 찌꺼기 청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패드예요. 요게 변성알코올이 들어있기는 한데 모공을 살짝 수축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민감성 피부는 막 크게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썼을 때는 전혀 자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공병은 이거는 제 최애 패드팩인데요. 사실 버린 것까지 하면 진짜 훨씬 더 많은데 이거는 제가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 패드팩이에요. 이거는 닦는 패드는 아니고 이렇게 팩처럼 쓰는 그런 패드인데 오늘 피부 상태 좀 안 좋네 하는 날은 그냥 무조건 이 패드팩을 써줘요. 일단 쿨링감이 진짜 미쳤고 진짜 얼굴에 올리자마자 피부 열감을 확 내려주는 게 느껴지고 뭐 진정 효과나 붉은기 개선에 진짜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병풀 추출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에 진짜 좋더라고요. 다음날 피부를 만져보면은 요철도 많이 없어지고 피부가 진짜 부들부들해져 있어요. 이제 수분보다는 진정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은 날에는 요거 딱 사용해주기 좋더라고요.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팩 자체가 되게 얇은데 스펀지 같은 손재질이고 정말 부드럽고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진짜 내 피부에 그냥 찰싹 붙는 느낌이라서 그냥 올려놓고 있어도 뭐 떨어질까봐 전혀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 그래서 머리 말릴 때 붙여놓기 좋은 그런 팩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다 올려줄 경우에는 팩을 되게 빨리 쓰게 된다는 점? 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세일을 자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대용량을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여드릴 공병입니다. 짠! 이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귀차니즘이 진짜 심한 저는 워시오프 팩은 진짜 잘 안 쓰는데 이것만큼은 진짜 절대 포기 못하는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스크럽 마스크지만 자극이 진짜 적고 굉장히 스무스한 타입이라서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쓸 수 있는 스크럽 마스크입니다. 정말 피부에 먼지거리를 해도 푸석하고 막 요철이 심할 때 이거를 사용해주는데 이거를 진짜 최대한 듬뿍 많이 얼굴 전체에 올려놔요. 저는 한 20분 정도 올려놓고 살살 문질러주면서 씻어내면 세상에 그렇게 피부가 보들거릴 수가 없어요. 또 동시에 보습 효과도 너무 좋아서 진짜 피부 속이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피부에 올려놓는 시간은 개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5분, 그 다음 10분, 그 다음 20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보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단지형이라서 뭔가 퍼서 써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튜브 타입으로 나와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도 이렇게 무화과 향이 나서 너무 좋고 진짜 피지랑 각질이 말끔하게 제거되면서 얼굴이 진짜 상쾌해요. 이런 스크럽제는 좀 건조하거나 민감성 피부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 팩은 민감성 피부분들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자극이 아예 없다 이건 아니지만 이 팩 자체가 촉촉하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크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피지랑 각질만 싹 가져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한 번만 딱 해줘도 피부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되게 중독성 있는 스크럽 마스크예요.
자, 다음은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클렌징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몇 통째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시코르 클렌징 워터입니다. 이건 정말 수부지 분들이시라면 꼭 써보셔야 할 클렌징 워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보다는 워터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정말 수많은 크로를 써봤지만, 물론 진짜 좋았던 클렌징 워터도 뭐 많긴 했지만, 제가 꾸준히 계속 쓰고 있는 건 요 시코르 거더라고요.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순하게 부드럽게 잘 지워지고 전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또 많이 건조해지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2차 세안이 필요 없다고는 하는데, 진짜 뭐 급할 때 아니면 물 세안은 해주긴 합니다. 이 시코르 클렌징 라인이 전부 다 좋기는 한데, 특히 수부지 피부이시라면 이 워터를 진짜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용량이 400ml로 용량도 진짜 많고 또 가격도 2만원 정도밖에 안 해서 가성비도 진짜 좋더라고요. 또 시코르는 이런 미니어처 애들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어디 여행 다닐 때 저는 이렇게 요거 작은 사이즈로 항상 들고 다녀요. 자, 다음 보여드릴 공병은 샴푸 공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추천드렸었던 요 닥터지 샴푸랑 요 벤튼 샴푸인데요. 우선 이 벤튼 샴푸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소라가 라이브 방송할 때 구매했었던 샴푸인데, 저는 이거를 처음 써봤거든요. 벤튼의 맥주 효모 샴푸이고, 이 맥주 효모라는 성분 자체가 이렇게 탈모에 효과가 있어서 맥주 효모 영양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딱히 뭐 탈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머리가 많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 반통 정도 써갈 때부터 효과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머리가 점점 풍성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자체도 좀 튼튼해지고 조금 더 두꺼워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용량도 500ml라서 좀 넉넉한 편이라 머리가 긴 저도 좀 꽤 오래 쓰더라고요. 저는 이 두피도 얼굴처럼 유분이 잘 생겨서 좀 잘 떡지고 그런 편인데, 이 샴푸는 석유계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자연유래 계면활성제라서 민감한 두피인 저도 너무 잘 썼고, 이게 또 환경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좀 잘 안 나는 샴푸도 많은데, 이거는 거품도 진짜 너무 잘 나고,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꼭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머릿결도 부드럽게 마무리되어서 진짜 제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준 샴푸예요. 이게 멘톨이 함유되어 있어서 두피 열감도 내려주고, 이게 또 비오틴이랑 검정콩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탈모에 좋다는 건 다 들어있는 느낌?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공병입니다. 닥터지 샴푸 그리고 트리트먼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엄청 강조했던 것처럼 제 최애 샴푸예요. 이렇게 세 통째 쓰고 있는 샴푸이고, 이 벤튼 샴푸를 접하고 나서는 이 벤튼이랑 닥터지랑 좀 번갈아서 좀 사용을 해줬었어요. 뭐 닥터지 계속 쓰다가 조금 지겨우면 뭐 벤튼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수많은 샴푸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지만 이 벤튼 샴푸랑 이 닥터지 샴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이 닥터지 샴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 출시됐을 때 딱 써보고 좀 신세계였어요. 저는 진짜 머리를 하루만 안 감아도 두피에 막 개기름이 올라오고 막 쩐내 나고 가렵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샴푸를 사용한 날은 다음날까지도 유분이 막 올라온다거나 막 가렵다거나 하는 게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샴푸도 벤튼 맥주효모 샴푸처럼 따로 트리트먼트를 쓰지 않아도 머릿결이 막 빳빳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샴푸예요. 그리고 이게 또 약산성이라서 두피에 크게 막 자극이 없으면서 두피가 진짜 시원하고 개운해요. 이게 진짜 쿨링감도 좋고 거품도 진짜 잘 나기 때문에 두피 샴푸 찾으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샴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은 라인인 트리트먼트인데, 이것도 진짜 막 몇 통째 쓰고 있는 트리트먼트예요. 보통 트리트먼트는 모발에만 딱 발라주는데 두피까지 케어해주고 싶을 때는 꼭 이거를 사용해줘요.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까지 마사지를 해주면 자극 없이 쿨링감이 확 느껴지고, 스크럽과는 다르게 좀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고, 요 샴푸랑 같이 쓰면 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가려움이나 떡짐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혹시 조금 더 머릿결을 신경 쓰신다면 요거를 두피에 발라놓고 또 헤어팩 같은 걸로 모발에도 따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저의 공병템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공병들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제가 정말 잘 쓴 친구들 위주로만 가지고 와봤고, 또 공병을 좀 더 모은다면은 그때 한번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